내가 이렇게 들었어. 그렇게 되면 안 돼!
그래. 이봐요, 학생. 예, 누나가 또 직장 그만두어라. 어머니. 누나가 공연이 와서는 이 사람 저 사람 비유나 긁어놓고. 어휴, 그게 싫어. 그건 어머니가 삼촌을 이해 못해서 그런 거라고요. 아니, 이해하고 못하. 장가도 못 가고 있는 사람인데. 그게 흥정권 어떻게 큰 소리 치며 살지 않니? 그래서 내가 너더러 경쟁과라 상관을 달라는 거다. 어머니, 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고요. 예. 따라서? 여보,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? 요점만 간단히 끝내지. 인생이라는 것은 곧 사는 것이야. 어떻게 사느냐, 잘 사느냐 무슨. 죽은 사람의 이름을 알아다 줘? 이름이 돈을 벌어서 뭘 해?